안녕하세요. 이번 피니쉬모터 충남 천안 총판을 맡게 된 문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출시하게 된 저희 E2 아이디에 대해 소비자분들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음성으로 전달해 드려야 합니다. 자동차 내면 기관의 열로 인한 손상을 최대한 줄여 100%의 성능을 끌어올리는 제품입니다. 본 기술은 복합 변조 주파수를 이용하여 진동 패턴을 각인시켜 주변에 쌓인 정전기를 제거하여 전기적 물리적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한 제품입니다. 형성된 진동 패턴은 지속적인 공진 또는 공명 기주기의 증폭된 진폭에 의해 연료 소비를 최소화하게 되는 기술입니다. 기존 제품들과 호환이 가능하며 그 어떤 제품과도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게 장점입니다. 신개념 장치인 저희 E2 ID를 느껴보시면 신세계를 보시게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상담 주세요. 마지막으로 충남점을 대표한 문수정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나아지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오셨을 거예요. 네, 약 많이 부풀었는데요. 네. 자, 이 차량 아반떼 AD고 안산에서 오셨죠? 예예. 예. 예, 지금 요거는 몇 년형이라고 그랬죠? 2016년. 16년 아반떼 AD. 그리고 요거는 가솔린 수동 미션입니다. 자, 요 차량 무더기 터보 회오리 흡기 하나, 그리고 배기 중통의 한 개, 그리고 엔드 머플러 하나, 딱 세 개. 18만원으로 완료했습니다. 여기 저 신호 밑에서 70km 하나 있고요. 차 관리 잘하면서 타신 것 같은데요. 죄송한데요. 항상 짐을 좀 많이 싣고 다니세요. 네. 아, 그래서 네. 제가 그것 때문에 네. 시내 비용을 많이 해가지고 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처음에 네. 이노머 거를 달았다가 신호 많이 하네. 많이 해가지고 그것도 떼버리고 네. 아, 이게 뭐 그때 이제 좀 많이 무등록 투구하는 거를 신뢰를 많이 저한테는 떨어졌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됐든가 했다가 내가 못 봤습니다. 이제 두 분 날씨 안 단다. 네. 아, 뭐 이제 이건 사기꾼이다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요 원리적으로는 네. 이게 뭐 괜찮은 거거든요. 원리적으로는 제가 맞죠. 저도 정비 한 4년 해다 보니까 아 그러시구나. 네. 원리적인 건 알기 때문에 네. 원리적인 거는 물론 괜찮은데 처음에 그 달았다가 실망을 한 바람에 제가 이제 계속 한 1년 동안 그냥 동영상만 보고 어느 회사가 진짜 네. 괜찮은 회사인지 네. 그거를 한 1년 동안 동영상을 봤어요. 그러셨어요? 네, 그러다가 네. 이제 제가 이제 결국에는 진터보도 동영상을 많이 봤고 서포 터보도 많이 봤고 네. 그러다가 결국에는 여기 회오리 터보의 그 사정기 그 배기 네. 그 시스템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 보고 아 이상님 좀 아는구나. 이상님 정비하는 사람 그거 안 알거든요. 그럼요. 네. 이 배기가 이렇게 빠진 성기 구간에는 네. 배기가 이렇게 통째로 바로 나온 게 아니거든요. 덜렁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원리를 잘 아시네. 네. 그럼 뭔가 틀리시겠네. 네네. 해가지고 제가 결정하게 된 게. 아유 감사합니다. 계속 지진가시면 돼요. 저 언덕도 한번 쳐볼게요. 네. 저 영상도 보셔서 알겠지만 테스트 코스 딱 한 바퀴 정도 돌아보면. 아, 차가 좀 엑셀 반응도 빨라졌고 탄력 주행도 길어졌고 이런 것들을 느끼실 거예요. 네. 지금 네. 에어컨 내가 4단 들었잖아요. 4단. 네. 네. 4단 들었을 때 제가 운전하는 거하고 네. 느낌이 그렇죠. 일단 많이 부드러워지고 많이 부드러웠어요. 악셀이 일단은 부드러워지면서 이 반응이 빨라졌다. 그렇죠. 네. 제대로 느끼고 계신 겁니다. 네. 지금 네.
저기 여기서 4단 80km를 달리는데도 치고라는 속도가 전에보다는 좀 약간 더 부드럽고 올라가네요. 그렇죠. 네. 얘가 반응이 원래 4단 넣고 80km를 하면 얘가 미리 여기가 떠요. 기아 바꾸라고. 근데 얘가 잘 나가니까 약간 늦게 드는 형태. 그렇죠. 네. 네. 그만큼 또 출력도 업이 되기 네. 때문에 그렇게 바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5단을 봤는데 네. 이 RPM이 80에서 네. 4단으로 80까지 올라갔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서 올라가서 5단을 넣었을 때 얘가 약간 꿀렁 있는 느낌이거든요. 네네. RPM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게 많이 좋았어요. 많이 좋았어요. 네. 네. 무동력 터보 헤어 우리 3개만 넣고도 차량 변화는 느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약간 언덕이잖아요. 그렇죠. 약간 언덕. 6단에 지금 90km. 네. 맞습니다. 치고 나가는 게 체감상 확 많이 올라오죠. 많이 올라오죠. 네. 근데 제가 무동력 터보 저기 인원 거를 달았을 때는 네. 이게 아니었거든요. 전혀 이 느낌이 안 나는데. 아, 또 오해 있을 수 있겠다. 네, 오해일 수도 있는데. 네, 이놈, 아니, 이놈이라는 게 이제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장님은 저기 안산 쪽에서 사셨다 그랬죠? 네. 하여튼 뭐, 타사 제품이 저희 나쁘다고 욕하는 게 아니라 네. 소비자분들께서 달아보고. 소비자는 네. 욕할 수 있잖아요. 네. 네. 사장님은 네. 이렇게 같이 있다 보니까. 네네. 네. 그 누가 어디가 좋다는 걸 정확히 얘기 못해도 소비자는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네. 아, 저 뭐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얘기하는 네. 거고 제가 뭐 아까도 진터보 사장님하고 네. 회오리 터보하고 소프트 터보 네. 사장님 그 동영상을 많이 있다고 했잖아요. 많이 보셨다고 했어요. 네. 그게 차이점이 있어요. 사장님들이 이렇게 대표님들이 설명하는 구간하고 그렇죠, 그렇죠. 네. 또 구매자들하고 그럼요. 또 그 댓글하고 제가 동영상 댓글만 보는 게 아니고 인터넷 자체에 들어가서 회오리 터보 이제 구매했던 사람들 네. 후기 그런 걸 많이 읽어봐요. 그렇죠. 한 번에도 회오리 터보는 제가 댓글이 그렇게 나쁘게 본 건 많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한 번도 안 달아본 사람들이 네. 막 네. 뭐 저게 효과가 있냐 그럼 뭐 현대에서 기아에서 네, 뭐 걔들은 뭐 머리가 없어서 못 만드냐 막 그런 소리 하는 애들이 있어도 맞아요. 달아본 사람들은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여기 밑에서 유턴해서 올라가는 게요. 네. 최종적으로 이제 또 며칠 전에 동영상을 이제 봤거든요. 네네. 거기에 이제 진터보 이제 제가 뭐 동영상을 보면서 글을 올렸어요. 네. 회오리 터보는 다 장착해 해보신 분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있대요. 아, 있대? 네. 회오리 터보 좋아요. 저 지금 장착하고 타고 있지만 좋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장착하신 분이 한 두 분이 네. 그래가지고 그때 아 달아보자. 그리고 처음에는 와이프 몰래 달았다가 네. 한번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걸려가지고 예 걸려가지고 통장 체크카드를 했더니 떠버렸어요. 걸 떠버린 거예요. 그 네. 제가 개인 카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만들어가지고 몰래 몰래 쓰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사장님한테 네. 미안하지만 저 이거 괜찮아요. 무등록 통보할 때 대용금으로 했거든요. 거의 한 80만 원인가 90만 원 정도 들었어요. 이게 평상시 운전하는 대로 운전해도 재밌어질 거예요. 차 운전하는 게 꿀렁님이 많이 없어져요. 네. 운전해요, 운전. 아, 이거 운전 너무 잘하시네. 수동 시전이 운전이 재밌어요, 원래. 네, 오토하다가 수동하면 네. 아니, 수동하다 오토하면 심심하죠. 그치, 졸려요, 맞죠. 정확한 표현이시네. 우리 수동은 졸릴 틈이 없어요. 그렇지, 그렇지. 기아 바꿔야 되지, 담배도 펴야 되지. 클러치 말도 안 되지. 엄청 많아. 그죠. 근데 운전하는 맛은 확실히 수동이 있어요. 제가 에어컨 4단을 잘 안 나요. 그래요? 아, 시원한데요? 4단은 잘 안 나요. 지금 테스트 한다고. 네. 4단 틀고 왔는데, 이게. 4단 넣을 때 좀 많이 힘 딸리거든요. 그럴 수 있죠. 힘보다는 일단
사장님이 저는 계시니까. 진짜 솔직하게 네. 체감되는 걸 얘기 드리는 거 그렇죠. 그게 중요합니다. 저희는 이런 영상 단 1초도 자르지 않고 그대로 다 영상 올립니다. 왜냐하면 소비자에 따라서는 좀 못 느끼시는 분도 좀 계시고요. 잘 느끼신 분도 잘 느끼시고 그래요. 저는 되게 예민해. 튜닝을 그래서 많이 했거든요. 네. 되게 예민해가지고 집중이 뭔가 차에 가가지고 운전하면서 수동한 사람 되게 예민해. 예민하기 때문에 수동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것도 많네요. 요 밑에 내려가서 내리막에서 70 하나 있고요. 달자마자 바로 엑셀 반응해서 뭐 바로 체감이 딱 돼요. 좀 튀어나가려고 그러고 시즌 틀려요. 브레이크 구간이나 뭐 일단은 워낙 수동이다 보니까 브레이크 많이 밟아요. 밟았다 뗐다 계속 직진 갔다가 저희 매장 지나서 유턴해서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네. 70km면 한 40분이면 오는데 휴가철이라 지금 아 차 밀려져 한 5km 구간 정도 밀렸는데 아 그래요 지금 좀 오신 분도 험머 H2 가져오신 분도 안산에서 오셨던데 이게 기아 변속 충격이 확 줄었네요 기아 변속 충격이 네. 확 줄였다는 얘기죠 네. 평소대로 운전하는 건데 계속 좋아져요. 저희 거 달면은 어찌됐든 간에 ECU가 뭐 좀 이식해 가면서 고속도 한번 밟아주시면 고속 밟고 나면은 이 차 더 잘 나가는데 이런 것도 느끼실 거고요. 1차적으로 오늘 무동유튜브 회오리만 흡기 하나, 배기 중통 하나, 엔드머플러 하나 하셨는데 효과 보시다가 나중에 재밌으면 또 업그레이드 하시면 되는 거고요. 저희는 막 하라고 안 합니다. 그냥 하실 만큼 하시고 느끼신 만큼 느끼시고 그만큼만 타고 싶으면 타시는 거고 물론 이제 고속도로에서 에어컨 4단 틀고 13에서 안 올라가던데 한번 타보세요 변비도 좀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살아봤는데 네. 이게 처음에 1단 놓고 할 때 이게 충격감이 있어요 옛날 완전 수동이잖아요 옛날 방식 네. 반 줄었어요. 반? 네. 많이 늦게 계시네. 근데 제가 운전을 못한 게 아니에요. 아, 그럼요. 잘하시고 뭐. 서울에서, 저는 서울에서 편하게 수동 운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잘하죠. 서울에서 운전 잘하면 잘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한다고 해도 돼요. 서울에서도 뭐, 수동, 뭐 힘들어 그냥. 습관되면 발도 안 아파 안 들어 못하겠어요 못하겠다고 너무 힘들네 맞아요 네. 힘들다고 느끼면 엄청 힘든 거고 아, 5단에서 5단 놓고 지금 네. 90인데 가는 거예요 네 에어컨 틀고 하면 이게 차가 그렇죠? 약간 힘없이 떠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상한 게 없죠 네, 그게 1차도 들어가셔서 저 밑에 내려와서 두 번째 진에서 유턴해서 들어갈게요. 너무 좋은데? 괜찮아요. 가격 대비 정말 그 영천 우성곤 대표 본사 사장님께서 가격 대비 정말로 잘 만든 제품입니다. 엄청나게 싸게 네. 이렇게 지금 하시니까 18만원으로 이럴 수 있는 건 내가 뭐 네. 많이 효과는 못 봐도 네네 내가 일단 달아보고 내가 테스트형을 하려고 달아보고 네네네. 판단하자 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네. 잘하셨어요 사장님 또 사가지고 너무 열심히 사십니다 사장님 열심히 살라고 애쓰고 있습니다 저도 영업하지만 네. 고객분들한테 저는 그거거든요 저도 물건을 파지만 고객분들한테 뭐 현혹적으로 뭐 돈 얼마 더 그렇죠. 주고 줄 테니까 뭘 하라 그런 식으로는 전 잘 안 해요 그럼요 그래야 됩니다 고객분들의 그 몇시 유턴이요? 네. 서비스가 중요하지 그럼요 제 마음이 중요한 거고 돈 몇 푼 주고 거기서 네. 쇼 봐가지고 서비스 소홀하게 되면 네네.
맞아요. 네. 그거는 나중에 우리 제품을 계속 쓰셔야지. 그렇지. 나중에 돈 받고 뭐 어디 가서 또 돈 준다 해가지고 또 안 좋은 거 달고. 맞아요. 그러면 의미 없어요. 의미 없죠. 네. 맞아요. 또 딴 데 가서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고. 오른쪽 끝으로 쭉 직진 가시면 됩니다. 하여튼 효과 많이 보시고요. 네네. 나중에 업그레이드 할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네. 하고 싶을 때 하십시오. 그때는 저희는 권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네. 아 이거 한 달이나 한 두 달 네. 타보고 그러세요. 네, 그래야죠. 네, 타보고 근데 지금부터 벌써 효과가 좋으니까 네네 조만간 금방 또 올 수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효과 많이 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